문화재청, 전라북도 그리고 김재 씨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. 우리 금산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일정은 아까 2시부터 접수하셨죠? 근데 지금 이제 3시부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맡고 있는데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30분부터는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 이야기입니다.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왔네. 아리랑 아라리가 왔네.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. 금산사에 왔으니 만복을 받네.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왔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. 먹물 있으니까 쏟을 수 있으니까 대기 좀 주의해 주세요. 자, 한 테이블에 여섯 일곱 명씩 다 하셨습니까? 이 타월로 놓고 그 길이만큼 싹 자르세요. 표현하고 지붕 먼저 조립하세요. 예, 기단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. 나중에 만드니까 내가 뭐 이거. 화분은 부처님 먼저 조립하시고 투부는 공명하고 지붕. 누나들 이렇게 둘러서. 벽면하고 지붕하고 조립하면서 이렇게 접어지게 이렇게. 그다음에 조립을 하셔야 돼요. 두 번은 또 당연하죠. 그 여기는 뭐지? 이거 거꾸로. 여기 이거는 뭐예요? 그다음에 기단 하시면 돼요. 아, 이게 이렇게. 네, 그렇죠. 그럼 얘도 다 빼야 되는 거는 얘도 나중에 들어가야 돼. 미륵전 자리가 옛날에 연못이었어요. 연못이었는데 숯과 호금으로 메우고 땅을 다진 다음에 미륵전을 붙였다는 설화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숯 집어넣는 걸 넣고 신봉산인데 이 미륵사상이 이렇게 무명, 중생의 무명이 무명이 일단 신봉산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뜯어볼게요. 우리나라에 그 부처님을 다섯 군데 모신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 곳에. 이것도 조금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임진왜란천에 그 금산사에 있는 건물의 수가 88동이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한 대략 30동 정도 되거든요.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됐는데, 임진왜란 때 이제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
이제 새로 미륵전하고 그 대적광진을 지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숭례문 불났을 때도 그 건물을 지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임진왜란 직후에는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였었죠. 원래는 이 건물도 보물로 돼 있었습니다. 보물 476호였는데 완전히 불이 타버리고 새로 지을 때 다행히 실측 자료가 있어가지고 실측에 근거를 해가지고 새로 짓긴 해서 조선 중기시대 건물을 그대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내용면으로서 자료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보물에서는 해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건물 모양은 그대로 조선 중기 거 그대로입니다. 근데 전부 다 새 거예요.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만 새로운 게 아니고 내부도 다 새 겁니다. 얼마 안 됐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섯 분의 그 부처님을 모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불나기 전에 저 건물의 이름이 대웅보광명전입니다. 이게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관련되는 거고 보광명전은 대적광전, 보광명전 이런 쪽은 전부 다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모시는 그런 절적이 건물이에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같이 모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때 당시에 그 대웅전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셨을 수도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을 때 너무 힘들어요. 저 안에 비로자나불, 노사나불, 석가모니불, 약사여래불, 그 다음에 아미타불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약사전, 뭐 비로전, 아미타전, 극락전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지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그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일단 다섯 분의 부처님을 좀 소개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대적광전에 가면 두 가지 스타일로 부처님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. 한 것은 삼신불이라고 해서 법신불, 비로자나불, 보신불, 노사나불,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, 화신불이라고 그러죠. 이분들은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독교 신자 같으면 그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. 모양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를 그냥 사람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. 지금도 이 불모라고 그래요. 이 부처님 탕화를 그리는 분들을 불모, 부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. 오유치동은 나 오자 입구자가 저 가운데 있어요. 가운데로 글씨를 보면 천부다가 입구자가 들어가는 글씨. 나오자, 알지자, 오징유자, 만족할자. 이제 우리 아이들만 모르고 어른들은 다 알 것 같아. 쉬운 글자잖아요. 소리 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칠을 살짝 조금씩 남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모둠으로 색깔을 넣으셔도 참 이뻐요. 꼭 그 한 가지 색깔로만 안 하셔도 가능하거든요. 제가 해볼게요. 우려내시면 돼요. 천천히 한 세 번 정도를 우려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꼭 우려낼 때 이 물이 완전히 물방울이 한 방울도 없이 다 떨어뜨리세요.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. 일단은 받아서 방에다 놓으면 이거로 한 모금씩 한 모금 마시고 세 번씩 먹잖아요. 한 모금 마시고 일단 감싸고 흙이 있어요. 이러한 인연을 맡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가셨다가
다시 한번 또 오시면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